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10년을 다녀온 성범죄자가 있습니다. 출소할 때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고요. 그런데 출소한 성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은 성범죄자를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장시간 수사를 받았지만 정작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는 고소 후 4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감옥에 10년을 다녀온 성범죄자는 바로 기독교 복음선교회 일명 JMS의 교주 정명석 씨입니다. 이 사람의 성범죄 행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대서특필되어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전력이 있죠. 그런데 정명석 씨 출소 후 또다시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2년 3월 16일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의 행각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소인들은 장시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정명석 씨는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반 JMS 단체인 엑소더스는 지난 7월 4일 충남경찰청의 강간범 정명석에 대한 수사 지연을 규탄하며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엑소더스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선 영국 국적의 피해 여성과 호주 국적의 피해 여성은 한국으로 입국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영국 국적의 피해자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며 6회 이상의 경찰 소환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 JMS 신도들의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JMS는 외국 국적의 피해자들을 정신 이상, 마약 복용 등을 운운하며 비방했습니다. 또한 JMS 신도들이 영국 국적의 피해자의 부모에게 끊임없이 만남을 요구해 부모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당국대학교 수학과 김도윤 교수를 괴롭히기 위해 김도윤 교수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당국대학교 병원 정문에 게시하고 김도영 교수의 부인에게까지 찾아가는 상식밖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엑소더스의 성명서에 따르면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경찰청 여청계는 정명석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엄중 경고했다라는 입장만을 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신변 보호 요청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라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건 3월 16일입니다. 경찰청은 6월 16일까지 수사를 마치겠다고 안내를 했으나 충남경찰청 여청계는 6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치겠다라고 입장을 바꾸었고 6월 말에 이르러서는 7월 초에 수사를 끝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바꾸더니 급기야 7월 말에 정명석을 조사하겠다라고 또다시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4개월에 이르도록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이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 지금 이 상황이 피해자가 보호를 받고 있는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